있었어. 2분의 1에, 자, 4 더하기 10이니까 14. 곱하기 높이가 8이지. 그게 4개 있어 없어? 있어요. 응. 7, 8에 56이 4개 있어 그러면. 224지. 그 다음에 위에 16이지. 그 밑에 100이 되겠지. 그럼 224 더하기 116이니까 340제곱센치가 나오겠지. 그게 겉넓이고, 그 다음에 이 원뿔대가 되겠지. 응. 5가 되고 10이 된다. 그럼 전체 큰 원뿔대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지. 응. 그래서 옆면을 먼저 구하자. 옆면 파이 전을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있고 23. 파이 곱하기 얼마야? 이게 26이지. 거기 10 나왔나? 그럼 260 파이에서 조그만 애를 빼야지. 조그만 애. 파이 곱하기 13 곱하기 5지. 그럼 65 파이 나왔나? 그럼 빼면 어떻게 돼? 195 파이지. 그게 옆면 나왔나? 그 다음 여기 위뚜껑이 얼마야? 25 파이. 밑에는? 100. 100 파이. 125로 더해봐. 320 파이 나왔나?